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커뮤니티 탭에 제가 잠깐 사진으로 올려드렸던 LG 톰프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블로그 체험단용으로 제가 받았던 건데 영상으로도 한번 기록을 남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케이스하고 사전 예약으로 나오는 키링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키링을 장착한 상태고 먼저 일단 언박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포장을 보면 디자인이 큰얼형 이어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진 있습니다.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죠. 이전 톰플러스가 오픈형이었지만 이번엔 큰얼형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나오고 패키지 포장에는 제품의 주요 특징이 나열되어 있는데 메리디안 사운드 튜닝, UV 나노 위생관리, 듀얼 마이크 내장, IPX4 등급의 방수가 가장 큰 특징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리디안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메리디안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영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회사로 레인지로버 제규어의 메리디안 오디오가 탑재되고 있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MQS 파일의 특허와 표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음원 쪽에서 표준과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회사로, 메리디안은 이전에도 LG전자와 계속 협업을 몇번 했습니다. LG 스마트폰의 쿼드 DAC를 튜닝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마카롱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디자인인데, 충전 크레들은 동그란 원형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측면에 버튼이 있으며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USB-C 케이블로 전원을 충전합니다. 손에 쥐면 작은 조약돌 느낌이 납니다. 앞쪽에는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있습니다. 이어폰은 큰얼형 이어폰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으며 이어젤은 매우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폰 측면에 조작을 위한 터치패드가 있으며 전원 충전을 위한 접점이 아래쪽에 있고 마이크는 하단에 하나, 상단에 하나씩 있는데 듀얼 마이크라 실제 사용해보면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어버드는 통화 5시간, 음악 재생 6시간, 5분 충전에 1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이 됩니다. 충전 크레들을 포함해서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어폰을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의 마감은 살짝 번들거리는 좀 유광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G 톰프리를 출시하면서 모두 5가지 컬러의 전용 케이스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저는 핑크 컬러인데 남자라면 역시 핑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는 상하 분리가 되며 톰프리 충전 크레들의 홈에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케이스엔 키링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고 충전부 버튼 쪽 홈과 위쪽의 홈에 맞춰서 끼우면 딱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아기가 맞지 않으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끼울 때 제대로 잘 끼우면 빠질 일은 없습니다. 케이스를 끼우고 스타벅스 베어리 키링을 달아줬는데 귀여운 마카롱으로 변신을 합니다. 키링까지 끼우면 동그란 마카롱처럼 정말 귀엽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씌워도 앞쪽 전원 LED가 보이고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할 수 있고 무선 충전도 됩니다. 스타벅스 키링 고리는 사전 예약 사은품인데 케이스가 꽤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취향이지만 케이스도 마음에 들고 키링도 이번에 사전 예약품으로 나온 게참 마음에 듭니다. 조금 전까지 개봉기를 통해서 보여드린 톰프리 이어폰을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구분이 있고 귀에 착용하는 순간 차음성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착용을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일단 차음성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이어폰은 아니지만, 꼭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것처럼, 주변 소음이, 차음성이 좋아서 주변 소음이 차단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착용감도 좋고, 차음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LG 톰프리가 나오면서 톰프리 앱도 새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배터리 상태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 기능도 있는데 이퀄라이저 설정에서 보면 기본이 이머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감이 풍부한 음량인데 그냥 이걸로 음악을 듣는 것과 톰프리 앱을 사용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톰프리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길 저는 권하고 있는데, iOS,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니 뮤직을 통해서 원음 서비스 및 팝송, 뮤직, 가요, UAG 계열 음악을 주로 듣는데, 음악 장르에 따라서 이 이퀄라이즈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을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 톰프리 앱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톰프리 앱에서 일단 이어버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앱이 가진 기능이 꽤 많습니다. 앱이 가진 기능을 보면 충전 확인, 사용 설명서, 주변 소리 듣기, 이퀄라이저 설정, 문자 알림 읽어주기, 내 이어버드 찾기 등이 주요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퀄라이저 기능인데, 사운드와 관련된 이퀄라이저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머시브는 풍부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몰입감을 높여주는 사운드인데, 제품의 기본 설정 이퀄라이저이고, 내추럴은 녹음 당시 원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사운드로 세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부스트는 낮은 저음 영역대를 그러니까 강화해 통통 튀는 리듬감을 살리거나 비트감을 느낄 수 있는데, EDM 사운드 같은 음악을 들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블 부스트는 높은 음역을 살려서 미세한 소리까지 전달해 준다는 이퀄라이저 세팅이라고 하는데, 고음이 살짝 찌르는 맛은 느껴지는데 저음 때 울림이 약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커스텀으로 사용자가 자기 취향에 맞춰서 두 가지 이퀄라이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 이머시브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가장 스탠다드한 느낌이고, 어떤 음악 장르에 따라 가장 막잘 맞고 밸런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귀가 까다로우신 분은 본인이 직접 커스텀으로 이퀄라이저를 직접 세팅해 보는 재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음성이 좋아서 그런지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있는데, 이것도 광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주변 소리 듣기를 해두면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즉 주변 소리 듣기를 크게 하면 이 화이트 노이즈도 좀더 크게 느껴지고 소리가 증폭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기능입니다. 톰프리 조작은 기본이 한번 터치 음악 재생 멈춤, 전화 받기 끊기, 두번 터치 볼륨 업 다운, 세번 터치 이전 곡 다음 곡으로 오른쪽 왼쪽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치 기능을 사용자가 오른쪽 왼쪽 지정에 바꿀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오른쪽에 몰아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오른쪽에 몰아뒀고, 이전 곡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해서 두번 터치 시 이전 곡으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이건 꽤 편리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세팅이 되는 이어폰이 그전엔 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림이 오면 읽어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은 앱별로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면 앱 알림이나 문자가 오면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럼 내 이어버드 찾기 기능은 이어버드를 어디 뒀는지 모르거나 잃어버렸을 때 눌러보면 이어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소리도 좋고 디자인도 이쁜데, 좀 아쉽다면 주변 소리 허용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과 프리미엄급이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빠진 건좀 아쉽습니다. 아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된 모델은 후반기에 다시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 사용성도 참 편해서 개인적으로 앱은 다운로드해서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앱 사용에 대한 것은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LG 톰프리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본 LG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소리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음성이 굉장히 좋고, 소리 자체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리 자체의 밸런스도 좋고, 이퀄라이저의 경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본인 취향에 맞는 소리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